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의 청평면 상천리입니다. 경춘선 전철 상천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평면의 상천리이고요. 수리천 따라 전원주택단지와 풀빌라 등이 입주해 있는 곳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소형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천리 앞으로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수리천이 지나고요. 맑은 수리천 계곡 주변으로는 펜션과 풀빌라 그리고 전원주택 별장들이 마을을 이루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도 이 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위성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장된 마을길에 직접 접해 있는 소형 전원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지 내 도로가 코너로 돌아가고 있는 위치에 지목 답으로 되어 있는 82.6평의 토지와 20평의 건평을 갖춘 소형 전원주택입니다. 지목이 아직 대지로 전환되지 않은 건 준공검사 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건축된 전원주택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을 필하고 등기 이전해 드릴 계획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려한 야산 아래쪽에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 단지와 함께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진 본주택이 있습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단층 건물입니다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에 주방과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두를 갖췄고요. 2층은 복층으로 된방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 펜스와 함께 잔디마당을 가꿨습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지목 답으로 된 82.6평의 토지이고요.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만 준공 검사를 필하고 등기 이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복층으로 된 20평의 건평이 있습니다. 방두 개와 화장실 두 개를 갖춘 그리고 널찍한 거실과 주방을 갖춘 복층 구조의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연인산 능선에서 흘러내리는 수리천 계곡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도권 최고의 경관을 갖춘 산과 물의 고장 가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소재한 소형의 아담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